오히려 인간성이 황폐해질 때는 지식과 재산이 인간성을 더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 가르치며 바로 법화경의 말씀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런 야광보살품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빈 그릇과 같습니다. 빈 그릇에 간장을 담으면 간장 그릇입니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젊은이들은 그런 상상도 못할 게 옛날에 저 어릴 때는요. 저 집은만 해도 아버지가 상당히 깨어있고 어머니도 상당히 교육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저렇게 많이 가렸습니다만은 저 친구 집에 어릴 때 친구 집에 가보면은 애가 오줌을 그 어린애가 그 오줌을 사려고 하면은 금방 밥 먹다가 그 국 빈 그릇에 여기 오줌 넣으라고 그거 갖다 바치거든요. 금방 국다만 먹은 그릇에 애 오줌을 눕힙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국그릇이 오줌그릇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우리의 몸도 꽉 같습니다. 내가 부처의 행을 하고 보살의 행을 하면 내가 바로 부처입니다. 내가 부모 간에 갈등하고 형제 간에 갈등하고 이웃 간에 갈등하면 바로 수라고 지옥이고 악귀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부처도 될 수 있고 보살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고 수라도 될 수 있는 것이 나입니다. 참 묘합니다. 그런데 묘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육도 중생 가운데 부처와 보살도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요. 지옥도 수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요. 동물들도 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게요. 지옥이나 축생은 천당도 못 가고 성불도 못하는 게요. 또 살기 좋고 편하다고 하는 천당에 가도 부처가 못 되는 게예요. 왜? 천당에 가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발심을 안는 게예요. 지옥에 가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발심이 안 돼요. 축생은 지옥이기 때문에 발심이 안 돼. 단 인간만이 때에 따라서는 괴롭고 때에 따라서는 편하거든. 남편 여태 출장 갔다 와서 다이아 반지를 하나 와서 야 당신 참 이뻐 당신 참 귀여워. 근데 어느 날 술을 먹고 밤 12시가 넘어와서 하고 되들고 싹싹 핥히는 게요. 역시 그 남편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왜 언제는 곱다고 다이아 반지 살 때 좋다 했다가 늦게 들으니까 하느냐 말이요. 그럼 하는 것이 마누라요. 좋다고 헤헤 웃는 것이 마누라냐 말이요. 같은 사람입니다. 색신은 더러운 오물이라 오물을 담으면 오염된 몸이며 내 몸이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하면 더러운 몸이 되는 것이다. 즉 악업보의 몸이 되지만 반대로 향을 먹고 바르면 향기가 나는 몸인 향신 향의 몸이라 말이요 되는 것입니다. 업보와 향신은 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학이 나름임을 여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 회견보살은 이후에 야광보살로 태어납니다. 일체 중생 회견보살이 죽어서 야광보살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 야광보살로 태어나는데 이를 정명덕이 열반하고 나면 다시 2만 명의 이를 정명덕불이 태어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을 하도록 해서 부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력이 살아있으면 몇천 불이라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실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명의 보살이 얼마나 원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방편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그때 세상의 이름은 이군이라 더러움을 여인 곳이니라. 그 나라에는 더러움을 여인 곳이 뭐예요? 더러움이 없어 뭐예요? 깨끗한 거 아니에요? 깨끗한 건 부처입니다. 부처 불국 정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부처님이 사신 나라는 어떠냐? 그 나라에는 보살을 큰 보배로 삼느니라. 그리고 보살이 많으니라. 보살 행은 한 많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 이 말을 이제 뒤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살을 보배로 삼는 나라는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는 정토예요. 반대로 보살을 바보로 하고 업신여긴 나라는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나 욕심투성에만 있는 사람들이 다 살다 보니까 양식껏 사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합니다. 보살 행을 하는 사람은 바보로 취급하는 게요. 그렇습니다. 보살 행을 하는 사람은 바보로 취급하는 사회는 바로 갈등과 지옥의 사회로 변합니다. 남을 위하고 부모를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지 않는 사람, 그것이 보살입니다. 그런 보살을 대접받는 나라야말로 바로 부처님 국토로 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야광보살품에서 중요한 것은 업보의 몸인 자기의 두 팔을 태우고 불구가 된 것은 공양을 올렸는데 오히려 금색의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중생을 위해 희생하고 중생을 위해서 내 몸이 망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서 내 신심이 굽히지 않고 굳어질 때는 금강신을 이룰 수가 있고 무너지지 않는 정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련이 없이 절대로 굳은 몸을 이루어질 수가 없고 굳은 정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 하나도 명금을 만들려면 수없이 달구고 수없이 두들기고 수없이 찬물에 담궈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바로 고해의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고해라고 해서 이 세계를 떠나서 따로 부처님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부처도 존재할 수가 없고 불국토 정토도 극락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가 되었습니다. 사바세계에서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서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고 이 국토를 부처의 국토로 만들어야 할 임무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작게 이루면 작게 이룰수록 내 속에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많이 행하고 많이 이루면 그만큼 이 불국토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니 부처님 제자들이 실천해 마치면 내세 부처를 이루리라. 이것은 한문으로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이 내세 득지 확불이라 하는 것을 제가 번역해서 우리가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이 세상은 그대로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너와 나가 다 같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욕심과 분노와 삼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바세계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한 생각을 바꾼 순간
이 세상은 부처님이 세상이요 불국토입니다. 내가 실천하면 이 세상은 부처의 국토일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땅은 부처의 국토일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가정은 그대로 부처님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어느 조그마한 절에 가서 법문을 마치고 나니까 그 절 주지스님께서 우리 불교 신도는 항상 올림픽을 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젊을 때도 가족 대표 선수 혼자 나오고 늘 머리가 허여돼서 늙었어도 가족 대표 선수 혼자 나온대요. 우리 조계사 신도는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양식껏 말씀해 보세요. 가족 대표 선수 하나만 나왔습니까? 가족 다 나옵니까? 대부분 가족 대표 하나만 나오지. 그건 올림픽에 나가서 하는 짓이요. 올림픽에 나갈 때 대표 선수 하나가 나가지. 부처님 앞에 나서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나와서 열심히 관세음 보살 불러도 가족이 다 나오지 못하면 절대 그 가정은 불국토로 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교는 가족 대표 선수들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저런 올림픽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묘하게요. 온 가족이 전부 불교 신도라는데 며느리 하나가 기독교에서 딱 하나 오면은 6개월 이내 전부 교회 다 간답니다. 그런데 불교는 기독교를 믿어도 뭐 지 마음이지. 지 마음이지. 내비리 두는 게 그러니까 다 교회 가버려. 마음 좋아하네. 저는 그래서 불교 신도는 참 간땜이 크다 그럽니다. 간땜이가 크니까 마음 하니까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수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수없이 불러야 되고 무릎이 아파도 절을 해야 되고 허리가 아파도 절을 해야 되고 엉덩이가 무너질 때까지 참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업장이 바뀝니다. 우리가 쉽게 마음 하지만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이루어지는 마음은 수없는 노력 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가족 대표 선수 절대 절에 와서 올림픽 하지 마세요.